빙속여제 이상화에게 강력한 적수가 나타났습니다. 급성장한 중국의 장홍이 최근 500m에서 3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평창올림픽 금메달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주 기자입니다. 중국의 장홍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환호를 받습니다. 굳은 표정의 이상화는 은메달. 최근 빙속여제는 연이어 정상 문턱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간 캐나다와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 시리즈 500m에서 이상화는 1차 레이스에서 우승했을 뿐 3차례 다 장홍에게 금메달을 내줬습니다. 장홍의 최대 강점은 막판 폭발적인 질주. 첫 100m 기록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500m에서 역전 스퍼트는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동체가 들썩들썩거리는 그러한 스케이팅을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완이 된다면 현 시점보다는 기록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쇼트트랙 선수로 뛰다 2012년 빙속으로 전환한 장홍은 소치올림픽 1000m 우승으로 화려하게 데뷔했고 이후 단거리 500m에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년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강력한 라이벌의 출현에 이상화의 올림픽 3연패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